예, 안녕하십니까. 자바 네트워크. 오늘은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바 네트워크 로그인 테스트를 하는데, 회원가입보다 쉽고 이제 가장 심플한 이제 로그인 기능입니다.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DB에다 넣어서 이제 조회하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문의 가장 쉬운 연습이고요. 이제 이걸로 이제 추후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처리의 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필요한 것들인데요. 필요한 것들에 잠시만요. 필요한 것들에 이제 JDBC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자바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기 위한 커넥터 이제 API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제가 쓰는 예, DB Connection MGL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자바 데이터베이스 지식이겠죠.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자바 데이터베이스 지식으로 이제 SQL 이 MySQL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실습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제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프로퍼티스에서 이제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이제 빌드 패스에서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죠. 여기서 ADD JAS를 누르신 다음에 저 MySQL 커넥터 외부 이제 API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이 제가 이 파일들을 블록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쪽 유저 URL 패스워드 이 부분들은 각자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주소와 그러니까 여기 부분 제외하고요. 각자의 데이터베이스 주소, 그다음에 각자의 여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옵션들 이제 알아서 주시고요. 아이디, 비밀번호 각자 이 부분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자바 데이터베이스 처리 개념인데요. 이제 처리한다고 하면은 먼저 JDBC 적재합니다. 적재를 하고 이제 커넥션을 생성을 하시겠죠? 커넥션을 생성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문장 작성을 실행하셔가지고 이제 SQL을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용 자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코딩 여러분들에게서 막 자주 없으시다고 하는 404 여자친구와의 뽀뽀 이제 이런 걸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녹화 좀 돌아가고 있군요.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도 이제 사람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먼저 눈이 맞추겠죠. 눈이 맞겠죠. 이렇게 커넥션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눈을 맞아서 커넥션이 생기면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이제 서버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겠죠. 뭐 우르르 짭짭 우르르 짭짭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은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셀렉트 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절트 셋이 나오게 됩니다. 리절트 셋 이렇게 날라오게 되고 여기 있어 있으면은 또이 리절트 셋을 이제 외계어 이쪽에서 날라오는 거 외계어인가요? 어쨌든 리절트 셋을 뭐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이 모두 마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납을 해주게 됩니다. 입 닦습니다. 입을 닦아줘야겠죠? 예, 사람 사는 거와 이제 자바 데이터베이스 처리 전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그 미리 잠깐 살펴보자고 하면은 커넥션 설정은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미리 변수 세팅을 해주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풀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게 된 겁니다. 외부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쪽 메소드에서 가져다 쓰겠다고 이제 get 인스턴스로 가져다 쓰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와 준 거고요. 이제 여기 밑으로도 쫙 변수를 미리 설정해 주는데,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 플랫을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볼 내용이 메시지 준비와 전달입니다. 가지고 이 커넥션, 여기 커넥션 있죠? 커넥션에다가 이제 이 prepared statements라는 열차를 준비합니다. 열차란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쪽 서버로 보내게 될 이런 열차, 이런 열차를 말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다가 SQL 문을 실어서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이 SQL 문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열차 내에다가 적재를 합니다. 근데 이 prepared statements라는 이 기능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SQL 문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물음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SQL 문이 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준비가 안된 부분은 이 PSTMT 이 열차에서 set 기능을 통해서 이제 문자열은 setting을 주시겠고 이제 숫자는 setint를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물음표에는 ID를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열차에 빈 물음표들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SQL 문이 모두 준비가 되면은 이 열차 출발 해가지고 execute query를 날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열차 출발 이렇게 해서 열차 출발, 열차 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열차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select 문일 경우에는 result set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result set이 이제 서버에서 이렇게 result set 날라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result set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이제 SQL 문을 딱 처리를 넣어주면은 보통 이렇게 통째로 날라오는 테이블을 result set이라고 부르는데 이 result set의 처음 커서가 바로 이쪽 첫 번째 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해가지고 컬럼 요 이제 컬럼들의 명을 이제 커서가 나타내주는 게 지금 커서인데요. 가지고 이 rs next가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요 밑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밑줄로 내려가서 이제 getString 해서 패스워드 쪽을 읽어올 거야 하면은 요 패스워드 부분 있죠? 요 패스워드 부분을 읽어와서 이 1234라는 값을 요 getPass에다가 넣어주게 됐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DB에서 읽어드린 패스워드가 같은지 안 같은지 이렇게 if 문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돼서 같을 경우에는 이제 true 값을 이제 변수에다가 넣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지금 보실 작업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지금 이거를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편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지금 공부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로그인 기능에 좀더 중심을 두기 위해서 잠깐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지 이거를 아마 실무에 가서 쓰신다고 하시면 안될 겁니다. 왜냐면 이 외부 라이브러리의 보장성이라든가 속도 같은 면이 좀 약간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의 제 생각에서는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제가 뭐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가지고 어쨌든 자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외부 자원들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free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가 이쪽 라이브러리에 있는데, connection과 이제 열차 닫아주고, result set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백문이 불여일타 직접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에셋 패키지와 테스트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아까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되게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new에서 폴더를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build path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MySQL 자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다가는 제가 소스, 그 저희 호스트 소스를 적은 DB 커넥션 MGR 파일을 Asset라는 패키지에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세팅이 모두 끝난 상태고요. 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명을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스 메뉴에 이제 지금 빌드 패스가 있는데 여기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이 MySQL 커넥터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지고 지금 방금 저 폴더에 넣은 거 있죠? 이거를 요거 선택을 하셔가지고 addjs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쪽 이 자파일을 이제 이식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 테스트입니다. 이제 메인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public 메인 함수에서 쓰는 함수니까 static을 넣어 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참거짓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값 주시고 로그인 테스트에서 스트링 아이디와 스트링 패스워드 값을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가지고 불린 플래그 이제 참거짓이 들어갈 플래그라는 변수를 이제 false로 해가지고 초기화 시켜줘서 만들어준 다음에 리턴 값으로 플래그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실 일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할 일이 뭐였죠? 예, DB 커넥션 MGR 설정됐고 커넥션 세팅 을 해주게 되겠죠. 커넥션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B 커넥션 MGR을 풀이라는 변수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get instance로 이쪽 함수에서 이쪽 메서드에서 DB 커넥션 MGR이라는 객체를 가져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풀이 하나 커넥션이 여러 개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서 변수명들을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넥션과 열차 준비 열차를 만들어 주시고 결과값 result set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SQL 문도 미리 만들어 주도록 하죠. SQL 문도 여기서 몇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DB에서 받아오는 패스워드를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예외가 발생합니다. try catch try catch 예외가 발생이 되는데 finally 자, 이걸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들어갈 작업이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필연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체크 예외라고 하던가요? 이제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안 됐다 아니면은 뭐 받아온 값이 뭔가 틀린 값이다 이러한 예외들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예외들 때문에 이제 이런 try catch 문을 통해서 변수 이쪽 그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변수도 미리 설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책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로그인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요 풀에서 이제 커넥션을 받아야겠죠? 코는 풀.getConnection이라는 메소드에서 이제 커넥션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문장을 생성합니다. 문장 생성이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야겠죠, 메시지. 커넥션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메시지를 준비해 줍니다. 가지고 SQL 문 select password from 멤버 이제 탭을 명을 적어 주시고요. 아이디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있겠죠? 네. SQL 문을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문장 연결. 이제 마찰을 준비하겠죠? 마찰 준비, 열차 준비. 열차 준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PSTMT 열차에다가 열차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은 prepared statement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차를 준비해 주면은 이제 빈칸이 있는 열차이기 때문에 빈칸을 채워줘야 됩니다. 빈칸 채워주기 PSTMT.setString 해서 문자 열으니까 setString 넣어주시고 첫 번째 물음표에 아이디 값을 넣어주자. 이제 아이디 값을 넣어서 열차 실행, 열차 출발 해 주시면은 리절트 셋이 오겠죠? 리절트 셋에다가 열차가 이제 한 일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execute call이라는 열차 출발문이죠. 그래가지고 열차 출발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서 열차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열차에서 지금 신호가 삐리삐리 오게 되겠죠? result set 이 신호가 오는 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신호 이렇게 날아오겠죠? 이거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다음 줄이 있다면은 패스워드를 읽어야겠죠? 패스워드를 읽어온다. getPass는 resultSet.getPass. getString 해서 패스워드 칼럼에서 이제 문자를 이렇게 읽어오겠죠. 가지고 DB에서 읽어온 문자열과 사용자가 입력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문자열과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는 네, 참을 반환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플래그로 true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비밀번호도 한번 읽어봐 보도록 할까요? sysout 해가지고 받아온 비밀번호는 getPass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 잠깐 해보고 이제 이 닦아야겠죠? 이 닦는 거예 이런 식으로 입을 닦아주겠죠? 나머지 이렇게 입 뒤처리가 항상 깔끔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거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진짜 잘못하면 서버가 뻗을 경우가 생깁니다. 가지고 여기서 자원반납을 해주시면은 이제 요풀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free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에서 커넥션 닫아주시고 이제 PSTMT 열차 닫아주시고 RS result set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으로 결과 값을 여기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겠죠. 메소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로그인 메소드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메인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올 결과 값을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고요. 이제 여기다가 로그인 테스트로 테스트 아이디로 테스트 만들어 주시고 패스워드 1234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제 결과 값을 로그인 결과 참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테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당장 실행해 볼까요? 아마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없거든요. 지금 이걸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으로 지금 false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이쪽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테스트에
삽입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디 테스트, 비밀번호 1234,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밀번호는 원래 이제 암호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로그인이라는 기능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었기 때문에 결과값이 이제 true로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바다 비밀번호 1234 로그인 결과 true로 뜨겠죠.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 로그인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참거짓을 통해서 이제 분기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오늘의 강의, 로그인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로 아마 나중에 앱에서도 이런 식으로 로그인 테스트가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이상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